15일 넷플릭스 코리아는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이분하게 시즌2로 돌아오겠다며 흑백요리사의 시즌2 제작 소식을 전했습니다. 시즌2에서는 시즌1을 진도지휘한 스튜디오 슬램의 김학민, 김은지 PD와 모은설 작가가 한 번 더 의기투합해 한층 업그레이드된 요리 계급 전쟁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이들은 시청자분들 덕에 시즌2까지 갈 수 있게 돼 감사하다. 기대와 사랑에 보답하고자 노력하겠다라며 감사한 마음과 시즌2에 대한 포부를 전했습니다. 흑백요리사는 지난달 17일 공개 후 3주 연속 넷플릭스 글로벌 탑10 TV 비영어 부문 1위를 차지했는데 이는 넷플릭스 한국 예능에서 최초로 달성한 기록입니다.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은 맛하나는 최고라고 평가받는 흑수저 요리사가 최고의 스타 요리사 백수저에게 도전장을 내민 100명의 계급 전쟁인데요. 외식 사업가 백종원과 미슐랭 3스타 안성재가 심사를 맡았습니다. 대중적인 시각과 맛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경험으로 다시 한번 진가를 보여준 백종원과 파인다이닝 정점에 오른 최고의 셰프답게 채소의 익힘, 미세한 간, 셰프가 표현하고자 했던 의도까지 살폈던 세밀한 심사의 끝판왕 안성재의 심사에 대해 요리 서바이벌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호평이 쏟아졌습니다. 흑백요리사는 지금껏 요리 서바이벌에서 본 적 없는 파격적인 미션, 마치 스포츠 경기와 무협지를 보는 듯한 역동적인 서바이벌로 전 세계를 사로잡았습니다. 요리의 진심인 흑백 셰프들의 치열한 경쟁,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예측불허 결과로 박진감과 도파민을 폭발시켰습니다. 또 빠스 아녀요? 채소의 익힘 정도, 이분하게, 나야, 들기름, 물고기 등의 멘트가 유행어로 번졌고 프로그램에 나온 셰프들의 식당을 방문하고 인증샷을 찍는 사람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